야, 오늘 해볼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입니다. 자기만의 도시를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최고의 엔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량이 다 달라요. 좀 할 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이게 좀 은근히 페널티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 그랜드강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석유 자원이 없어갖고 전기 생산이 안 돼갖고 도시가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좀 할 줄 아는 분들만 하길 바라고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클리프 사이드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볼까요? 야, 정말 아무것도 없네. 야, 이곳을 도시로 바꿔 나가는 것이 또 이 게임의 재미겠죠. 도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이 뭐야 이거. 아, 시민이 없어서.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처음엔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무조건 최소 단위로만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산업구역을 갔다가 꽂읍시다. 이 게임 할 때 공간을 좀 넉넉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 아니면 이제 자원 배치를 한다던가 좀 큰 건물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칸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높낮이 때문에 그래요. 지형 조절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돈도 아낍시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또 재밌는 거죠. 제 꿈은 이 산짐승 조화실을 그 GTA에 있는 그 부자 동네처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전기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석탄 발전소를 가운데쯤에다가 대충 짓고 송전선을 깔도록 하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 이어지면은 전력이 안 통하더라고요. 다음에 물을 끌어와야죠. 물 없으면 안 돼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잘 보고 해줘야 돼요. 만약에 폐수를 물의 상류 쪽에다가 풀어놓으면 밑에서 그 더러운 물을 다시 빨아들여요. 높은 데서 퍼주는 게 좋을라나? 물이 위에서 돌아와서 왼쪽으로 빠지는 형국이어야 되는데 물 흐르는 방향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합시다. No, God, please, no. 그다음에 no. 여기서 깨끗한 no. 물을 뽑아오니까 no. 여기 구멍에 맞춰서 챙겨주고. 와, 돈 겁나 많이 든다. 그다음에 물을 뱉는 관이 있어야 돼요. 물을 이 배수관을 설치를 해줍시다. 깔아주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돈 딸린다. 이거 터졌다. 이거 터졌다. 일단 이거 저 돈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안 되겠는데 이거. 일단 이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사람들 들어와서 세금 뜯어다가 설치합시다. 맛있는 물 쩝쩝쩝 이러네. 지금 마이너스 4천 달러 뚫었어요. 흑자 볼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아, 이거 물 참 심각하네. 와, 이거. 아, 이거 더 이상 도전과제를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도전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왜 물 공급 안 돼? 됐다. 물 연결하니까 들어온다. 드디어 주간 소득이 적자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이제 보니까 이 배수관을 설치해놨. 취수관. 그러니 물이 없다 그러지. 지금 여기 물 오염된 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 없어지면 여기다가 다시 설치할 거예요. 자, 이제 1400달러 수익이 생기고 시작했죠, 이제. 이 도시 꽤나 마음에 드네 라고 블로거 분이 한번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도시에 없는 공공시설들이 많죠. 학교라던가 우리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보답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칠하고 있어요. 우드힐스 아주 좋아. 딱 나무가 널려있는 데잖아요. 우드힐스 딱 괜찮은 이름 같고. 안되니까 너무 어둡다. 자, 전기를 무조건 자원을 쓰는 거 말고도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소를 써도 돼요. 마침 여기 하나 있으니까 됐어. 이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되는데 슬슬 모양 한번 맞춰줘야겠다. 아, 이 지금 도둑놈들 많이 들어왔다 그러죠. 이럴 땐 바로 또 경찰서 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 싫어하네. 뭐 미안합니다. 대신에 좋은 시설을 지어줄 거니까.
아, 이렇게 토지도 살 수 있어요. 경찰서 몇 개 지었더니 아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아까 너무 넓게 지어갖고 좀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에 한 일들이 있어갖고 미안해서 올리지 못하겠어요. 아,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유지비만 많아갖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봅시다. 야 하면서 틈틈이 전력 사용량을 봐주셔야 돼요. 이제 저기 공단이 생기면 전기가 부족할 테니까 풍력발전 터빈을 좀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풍력 터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물, 이 꾸중물 보세요, 이거. 근데 이 지형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이 너무 안 돌아가고 이제 물 빨아먹는 곳까지 와버리면 골치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학교를 지어주고 공동묘지를 지어달라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줍시다. 엄청 비싸요. 22,000이에요 22,000. 학교 옆에 이렇게 도서관 지어줬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이. 어, 경사가 가파르면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와, 돈 오지랖이 썼다. 여기에 이제 애들 까까 하나 사먹으라고 상가 하나 설치해줍시다. 자, 그 다음은 공단을 좀 더 신경 쓸 거예요. 예상외로 너무 작아요, 저한테 입어서. 공단이라 일단 전기부터, 전기를 대충 깔아준 다음에 산업구역을 넉넉하게 지어줍시다. 넉넉하게 거주지 구역을 늘려주면 참 좋으련만. 가운데 너무 공간이 크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뚫어서 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주택지를 하나 더 심을 거예요. 여기에 너무 공간이 노는 것 같으니까 조그만한 집들 들어오라고 설치해 줍시다. 집이 설치될까? 이렇게 한 평짜리인데. 어, 지어지네. 그래, 조그만한 집도 좋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원 사용량을 봐줘야 돼요. 전기는 아슬아슬하고 물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매립지 사용량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죠. 자, 있는 데만 설치한다는 버스 차고지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줄 거고. 아, 물 계속 사람들이 물 얘기하니까 수수장 하나 달아줍시다. 아, 돈 많이 드는데. 공원 하나 이렇게 설치해주고. 근데 공원 진짜 겁나 안 예쁘다. 엄청 물에서 역한 냄새 난다고? 드디어 그 타임이 왔군요. 물에 대한 예산을 한번, 물에 대한 자원을 한 10%만. 병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물 왜 이렇게 물 상태가 안 좋아. 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 쓰레기가 꽉 차서 그런가? 그러네, 더 심어줘야 되네. 위에를 지어주고 의료 지출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왜 가면 갈수록 도시가 좀 더 황폐해지지. 아, 그러네. 여기 지금 여기 다 찬데. 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물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도시에서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최대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